예, 마늘 씨 주화의 모습입니다. 주화. 예, 잘 보시고. 이 양이 굉장히 많네요. 아, 이거 뭐, 이거 심으려면 또 한 300평 밭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굉장히. 이 할머니가 이거를 보더니 웬 밭에 보리를 심냐고 그렇게 얘기해. 이건 보리가 아닙니다. 마늘 씨 주화입니다. 주화. 아, 요거를 1년간 키우면 어떤 모양으로 변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이게 이, 저 1년 돼 가지고 나온 그 아까 그 씨를 1년 만에 이렇게 그 자라난 모습입니다. 통마늘이 되죠. 통마늘 한번 봐요. 이쪽 마늘 한 3쪽 4쪽까지도 분리가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그 통마늘이 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건 이게 통마늘. 예, 1년생 마늘입니다. 이건 이렇게 이제 1년생을 이렇게 심죠. 예, 심어놓고 저기 이제 흙을 살짝 덮어주고 있습니다. 이게 다 마늘 심은 밭이에요. 300평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거의 8,900평 정도 심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말고 더 먼저 1차로 심은 데는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. 홍산 마늘, 네, 주화, 주화 줄뿌림 하기 위해서 고랑을 파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홍산 마늘 주화가 심어집니다. 요거 줄뿌림 할 때 요 간격을 잘 맞춰서 이렇게 파야 되고요. 너무 깊이 파도 안 되고 너무 얕게 파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잘 파고 있습니다.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렇게 줄이는 것도 굉장히 색깔이 되었죠. 딱딱한 거는 줄이고 줄을 맞추고 이렇게 적당한 깊이로 고를 내야 되는데 저 옆에 그 비닐로 옆에 비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화를 심어놓고 꼭 필히해야 되는 게 제초제를 입니다. 제초제를 위에다 품이 붙고 우리 내 제초제를 뿌려야 됩니다. 나서 유제입니다. 유제 입제를 뿌리는 방도 있고 그 유제를 뿌리는 것이 골고루 작물을 심던지 간에 풀과의 전쟁입니다. 풀을 심지 못하면 뭔가 마치 그래서 풀과의 그걸 잘해본 경우가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를 돌리는 거 헛돌이 아니라 주화 주화심을 지금 저 홍산 마늘 주화 줄뿌림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심지 말아요. 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심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. 이런 데는 좀 제대로 안 났지? 줄뿌림.
주에서 생긴 그 마늘을 1차로 좀 심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 조금 깊이 꽂아요.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심고 나서 싹이 나면은 이거 다 뜯죠. 홍합 마늘은 금방 싹이 나와요. 한 열흘 정도 되면 금방 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야 돼. 가운데 삐뚤어 심으면 싹이 삐뚤어 나와요. 이제 숙달이 되셨네. 천천히 해요. 천천히. 아유, 오늘은 기러기들이 이렇게 시끄러워. 아니야, 겨울 내내 있어. 지금 다 온 거야. 응? 그럼 겨울 내내 있어. 양쪽에서 이렇게 심고 있어요. 홍합 마늘, 주화 마늘 심는 방법. 저쪽에는 줄 뿌린 방식으로 심었습니다. 이쪽 골은 지금 점 뿌린 방식으로 심고 있습니다. 한 번에 한 7~8개씩 그 한 군데다 이렇게 놓습니다. 흐트러져 놓지 않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놔야지 좋습니다. 점 뿌린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수확할 때 한꺼번에 뽑아서 수확하기가 좋습니다. 줄 뿌린 방식으로 하면 수확할 때가 조금 나쁘고, 점 뿌린 방식의 장점은 그 쪽분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통마늘이 되죠. 이게 쪽분화가 이루어지면 아주 귀찮아요. 이거 뭐 쪽분화된 거를 다 또 이쪽에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점 뿌린 방식으로 하면은 한 군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마늘이 그 쪽분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제가 이 홍합 마늘 주화를 일찍 심으면은 꼭 쪽분화가 많이 돼요. 그래서 조금 늦게 심고 있습니다. 단점은 잘못하면 그 동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이렇게 고를 타서 점 뿌린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풀이 많이 나요. 풀이 많이 나면 이 풀 잡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. 하여튼 빨리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나중에 그 풀이 많이 나서 잡초지거에 조금 애로사항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줄 뿌림, 점 뿌림, 그냥 흩어서 또 뿌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지금 이건 점 뿌림 방식으로 심고 있습니다. 요 밭도 한 300평 되는 밭인데 지금 주화 1년 생된 거를 3분의 1, 그 다음에 육쪽으로 된 거를 3분의 1, 주화 3분의 1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. 오늘이 10월 29일
군가시막 농장 마늘 심는 작업이 완료했습니다. 1차로 홍산 마늘을 9월 중순경 심었고요. 지금 2차로 홍산 마늘과 그 한지역 마늘 심었고, 오늘은 그 주화를 많이 심었습니다. 주화를 많이 심었는데 쪽분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. 어묘곡절 끝에 군가시막 농장 마늘 심는 작업 이제 완료했습니다. 시원합니다. 오늘 주화 마늘 심는 방법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